안녕, 숙박 언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월요일, 평일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유가 다 있죠.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 입는 출근룩이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브랜드들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공통적으로 출시되는 그런 옷이 있다? 그게 바로 그 시즌에 트렌드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시즌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아이템, 그게 뭘까요? 바로 셋업 수트입니다. 사실 셋업 수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끝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살짝 있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셋업 수트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기쁘게 가져왔어요. 다양한 컬러의 셋업 수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코디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고! 오늘 보여드릴 이 셋업 수트는 브랜드 클라비스에서 출시된 올데이 셋업 수트라는 제품입니다. 수트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됐는데 저는 일단 제일 기본으로 자주 입을 수 있는 블랙 수트를 먼저 입어봤어요. 핏 어때요? 깔끔하죠? 셋업 이름이 올데이라는 것부터 느낌 딱 오잖아요?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편하고 그래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셋업이래요. 디자인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정 사이즈, 지금 스몰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제품 자체는 오버핏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딱 깔끔한 슬림핏, 정핏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기본 슬림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세련된 무드로 입기 좋은, 정말 딱 떨어지는 정장핏이에요. 카라는 이렇게 기본 카라 디자인이고 버튼은 이렇게 투버튼 형태의 테일러드 자켓이에요. 뒤에서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자켓이라서 앞에서 보면은 딱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 저는 지금 저한테 딱 맞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직장인 출근룩, 무난하게 누구나 소화할 수 있고 그냥 정장 자체에 눈이 딱 가는 그런 룩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안에는 그냥 깔끔하게 가디건 형태로 이너를 받쳐 입었고요. 안에 베이지색 톤 이너를 입어주니까 검정색 정장 톤이 더 깔끔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올데이 셋업 수트를 입었을 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점이 첫 번째, 너무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엄청 편안한 이 착용감.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게 옷이 정말 신축성이 좋아요. 지금 요 옷 소재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신축성 자체가 엄청 좋은?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셋업이에요. 사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옷의 신축성이 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일할 때 입고 있기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올데이 셋업 수트는 이렇게 신축성이 좋으면 진짜 그냥 이거 자켓 안 벗어놓고 있어도 하루 종일 그냥 너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이런 자켓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소재 자체에도 엄청 신경을 쓴 브랜드인 게 소재 자체에 구김이 덜 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셋업이래요. 정장에 또 구김이 없어야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거 아시죠? 정말 출근 룩으로 좋은 셋업 같아요. 스몰 사이즈, 정핏으로 입은 거랑 라지 사이즈로 입은 느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거든요. 좀 오버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 마음에 드네요. 완전 딱 떨어지게 깔끔한 정장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몸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으면은 이런 좀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그냥 일반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하나 받쳐 입고 이런 오버핏 청바지에다가 깔끔한 블랙 자켓 굉장히 무난하게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출근룩 코디죠. 이렇게 무난한 출근룩에는 짠! 이렇게 가방으로 색감 포인트 하나 정도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캐주얼한 룩이라도 이렇게 깔끔한 자켓 하나 걸쳐주면 단정한 느낌도 같이 나서 출근룩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컬러도 한번 입어볼게요.
얘는 올데이 셋업 수트 핑크 컬러예요. 먼저 입어본 거는 요 정핏 스몰 사이즈고요. 완전 밝은 핑크 톤은 아니고 약간 탁한 핑크 있죠? 핑크 베이지 같은 느낌? 이런 컬러를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요 컬러는 피부톤이 밝은 분들한테도 어울리고 완전 까만 피부톤이신 분들한테도 정말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다리 움직여 봤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트레이닝복 입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에요. 절대 정장을 입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팔 한 번만 뻗어보면은 진짜 딱 등에서부터 소재가 쫙 늘어나는 느낌? 무슨 수트가 이렇게 편해? 블랙 컬러 기본템이 집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봄에 입으면 완전 화사한 느낌의 컬러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핑크톤 정장 안에 네이비색 이너를 이렇게 매치해봤어요. 핑크랑 네이비가 또 잘 어울리잖아요? 거기에 살짝 이렇게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까지 무난하면서 깔끔한 출근룩으로 완전 추천입니다. 더운 날에는 이렇게 자켓 벗어주고 팬츠만 단품으로 입어도 팬츠도 너무 슬림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것도 라지 사이즈 한번 입어볼까? 짠! 역시 오버핏은 캐주얼이랑도 잘 어울려. 약간 여유로운 핏에 요런 하이웨스트 청 반바지랑 코디해봤는데 청이랑 핑크는 또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코디해도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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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이거? 다른 색깔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지금 이 컬러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컬러라고 출시된 컬러예요. 근데 이게 왜 네이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블루랑 그레이랑 조금 섞여있는 듯한 그런 컬러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네이비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런 컬러의 정장은 저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흔한 컬러가 아니에요. 오묘한 느낌의 컬러라서 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예전에 CJ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신입사원 연수 같은 거 있죠? 그걸 가면은 정말 이 대강당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블랙 수트를 다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만 혼자 다른 색깔 수트를 입고 갔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블루 컬러였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안 입는 독특한 컬러의 셋업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와 쟤는 분명히 E&M이다 다들 뒤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흔하지 않은 컬러 나만의 독특한 셋업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도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거 컬러가 이렇게 원톤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질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올데이 수트가 정말 허벅지 잡아주는 핏도 그렇고 스트레이트하게 완전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약간 옷 입었을 때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주 적당하게 허리핏도 들어가고 모든 게 적당하였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팬츠가 하이웨스트예요. 올데이 셋업 수트 자체가 팬츠가 하이웨스트 디자인으로 나와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제가 키가 160이고 좀 작은 편인데 스몰 사이즈 입었을 때 하나도 줄이지 않아도 돼요. 딱 발목에 예쁘게 떨어지는 키장녀분들도 옷 줄여서 입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셋업입니다. 저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훨씬 기신 분들은 살짝 짧게 떨어질 수 있어요. 봄에는 살짝 발목 부분 보이면서 하이힐이랑 같이 이런 셋업 연출해도 정말 예쁘거든요. 다리 기신 분들은 꼭 구두랑 같이 코디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컬러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입고 올게요. 짠! 이런 느낌이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존재감 있는 수트를 입고 신입사원 연수에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컬러는 올데이 셋업 수트의 그린 컬러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블루톤이랑 민트색이랑 좀 섞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독특하고 존재감 있는 색깔이에요. 마찬가지로 정핏으로 입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트에다가 이렇게 운동화 신는 것도 좋아해요. 꼭 구두에만 신을 필요 없잖아요, 수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딱 붙는 그런 핏도 아니고 진짜 딱 정도를 잘 지킨 슬림핏이라서 그냥 매일 코디하는 거 부담 없이 이 올데이 수트만 돌려서 입어도 출근룩 걱정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수트 차려입으니까 오랜만에 회사 다닐 때 생각나고 좋네요.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이제 올데이 셋업을 보여드렸고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자켓 컬러가 또 짙은 네이비, 베이지 컬러 이런 건데 클라비스에도 있더라고요. 안 보여드리면 서운하니까. 짠! 이 친구는 코트
흑겹 솔리드 반 더블 자켓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켓이고요. 올데이 솔리드 자켓이라는 별명을 가진 애예요. 네이비 셋투도 너무 깔끔하네요. 딱 기본 핏으로 입기 좋은 아이들. 어깨 패드도 정말 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내 몸처럼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고요. 얘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자켓 가격이랑 동일하게 59,900원.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두께가 되게 얇아서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에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저는 집에 이거랑 좀 비슷한 재질의 반바지가 있어서 반바지 셋업처럼 매치를 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깔끔한 가방 하나 이렇게 매주면 되게 경쾌한 출근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베이지 컬러. 아무래도 네이비랑 베이지 자켓은 봄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컬러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자켓부터 구비하시는 게 아마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는? 옷 사고 아깝지 않은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어디에든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컬러들이라서 이런 컬러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브랜드 클라비스의 신상 셋업 예쁜 자켓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가성비 너무 쩌는 것 같아요. 다 해서 10만원도 안 한다니 정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제 마음도 너무 편하다는 거. 오늘 보여드린 셋업류들은 컬러별로 그리고 핏별로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으면 정말 일주일 출근할 때 코디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효자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부담 없이 올데이 입어도 편한 셋업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가능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저는 그럼 또 주말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